일산에 위치한 루아쿠아라는 베타샵으로 유명한 루아쿠아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장이 엄청나게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원래는 수족관에 습기가 딱 있는데 여기는 습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있고 엄청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베타가 지금 거의 한 여기 한 뭐 한 50마리? 총 한 여기 한 200마리 정도 있나요 지금? 네, 현재? 200마리 정도 있고요. 아, 200마리 정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여기 되게 예쁜 베타들이 많은데 네. 베타들 한번 좀 잘 한번 좀 네. 촬영을 해볼게요. 네. 네. 좀 트렌드한 베타들 좀 많이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베타 트렌드를 좀 요즘에 좀 몰라가지고. 네. 얘네가 펜시 덤보. 네, 펜시 덤보 아. 플라카시고요. 네네. 가격대가 보통 35,000원, 3만 원 정도 사이에서 잡히고요. 그리고 네, 저 귀지 드러미가 큰 게 되게 특징이고 네. 또 플라카시라서 기본적으로 좀 건강한 편이어가지고 플레어링도 아. 되게 잘하는 편이고. 지금 카메라가 지금 실물을 못 담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근데 대신에 다른 애들보다 하프문보다는 쉽기는 한데 그래도 플라카보다는 관리가 좀 어려우신 단점이긴 한데. 관리라 말씀하시는 건 꼬리? 네, 꼬리 관리. 네. 그리즈 하프문. 네, 그리즈 하프문. 네. 가격은? 가격은 25,000원이고요. 25,000원. 그 색깔이 투톤이 요 파란색, 노란색 말고도 뭐 붉은색, 노란색이나 뭐 그 반대 색깔로도 많이들 네, 찾아주시는 편이고요. 네. 와. 이 친구 지금 엄청 특이한데. 네, 저도 촬영, 요 근래 좀 늘어났어요. 요즘. 옛날에는 그 스타테일 해가지고 네, 꼬리가 이제 네. 이 친구는 약간 나무 모양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요런 애들은 진짜 특이해서 되게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얘네들도 가격이. 얘네도 가격이 25,000원. 25,000원 정도? 네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우, 되게 특이하다. 꼬이 네. 하프문. 네, 꼬이 하프문이고요. 네. 네, 뭐. 이것도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네. 진짜 되게 많이 찾으세요. 그쵸. 호이라는 뜻은 이제 네. 원래 잉어, 네. 네. 잉어의 네. 잉어의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어원이고 네. 네. 하프문은 꼬리 형태를 가지고 떼가지고 아 근데 네. 얘는 하프문이 아니고 거의 생각은 약간 풀문? 네. 네, 거의 풀문. 네. 꼬리가 되게 큰 애들이 있어요 하프문 중에. 그러니까요, 이 하프문 이상의 진짜 네. 이런 애들이 꼬리 관리가 잘 되나요? 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개체차가 되게 커서 관리하기 되게 쉬운 애들도 있고 되게 어려운 애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와, 멋있게 생겼다. 귀엽네요. 여성분들이 네네. 좀 많이 좋아하시겠다. 특히 눈이 저렇게 까만 친구들 되게 인기가 엄청 갑자기 높아져서 아, 원래 인기 있었긴 한데 뭐 단추눈이라고 하나요? 네네, 맞아요. 네. 단추눈. 단추눈 친구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원래도 인기가 많긴 했는데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 맞아. 드래곤 레드 드래곤 뭐. 하프문이고 드래곤 레드 드래곤 하프문이랑 레드 드래곤 플라카 네, 있는데 요 친구들 요즘 잘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작년에는 그래도 좀씩 들어온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잘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지금 솔직히 수입이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그 세계 네. 그 대비가 딱 떨어지니까 네. 멀리서도 딱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고정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그 베타샵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여성 고객이 네. 많으세요? 아니면 남성 고객이 많으세요? 여성 고객이 좀 더 많으세요. 20대, 30대 분들이 조금 아, 좀 많이 그래요? 사주시고 베타는 아... 네. 와, 이 친구는 색깔이 진짜 색깔이 보라색하고 은색 예, 밝은 흰색 네, 이렇게 이 친구 레드 캄보디안이고요. 되게 인기 많아요. 아, 레드 드래곤이랑 같이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데뷔 색깔 되게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은 네, 블루 버터플라이 하프문도 지금 매장하는 없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되게 인기 많아요. 아 버터플라이 맞아. 옛날에 버터플라이 진짜 네. 예뻐가지고 인기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잘 네.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네. 와 진짜 예쁘다. 꼬리가 엄청 큰 하프문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처럼 네. 이렇게 나플라풀거리는 애들 있고 이렇게 네. 깔끔하게 떨어진 애들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 게 인기가 많아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아,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이 훨씬 아, 옛날에는 막 진짜 드레스처럼 네. 화이트 하프문 애들도 네네. 드레스처럼 막 늘어지는 거 네. 되게 그랬는데 요새 뭐 기본적으로 화이트 하프문은 인기가 많고요. 그쵸. 네. 이 친구는 네, 비겨 네 비겨도 맞아 네, 비겨 화이트 하프문이고 네 이 친구 아 이거 여성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네, 진짜 약간 백색의 드레스 입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업로드 네
아, 업로드 채널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 구독자분들께서 좀 보시고 좀 구매하실 수 있게. 네이버 밴드에다가. 아, 밴드에다가? 네네. 아, 밴드 운영하시는구나. 네네. 네, 크라우드에 블록하시고요. 네네. 네. 지금 요것도, 네, 요것만 찾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 맞아. 매니아 분들은. 네네. 아, 맞아. 크라우드에. 크라우드나 훨씬 키우기도 쉽고, 꼬리보다도 되게 독특하고. 그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되게 많이들 찾으시고 맞아요. 크라운테일 플라카드 네네. 색상도 되게 괜찮은데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코퍼라고 약간 비닐이 네. 금속 모양으로 빛나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애들은 진짜 네 그런 애들은 가격대가 세죠. 이 친구도 지금 3만원 3만 5천원 3만원 3만 5천원 정도? 네. 아 근데 그렇게 뭐 엄청 가격이 네. 엄청 부담되는 수준도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베타는 조금 가격이 나와도 네. 많이들 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매를 해가시더라고요. 제가 눈에 딱 띄어가지고 한번 데꿔 봤거든요. 색깔이 와 이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얘도 그리즐 하품은 네 그리즐 네. 하품은 색상 되게 예쁘게 잘 그러니까요 나오네요. 이게 지금 빨간색 파란색이 진짜 진한 빨간색 네. 파란색이거든요. 잠깐만 옆모습 좀 보여주면 좋은데 촬영할 때 제일 힘든 게 옆모습 진짜 안 보여요. 이거 색깔이 이 카메라로 담기가 어려워요 진짜. 가끔 광고 같은 데서 네네. 베타가 많이 나오는데 네, TV 광고 이런 데서 네, 화질 네, 화질 같은 거 좀 선보이고 싶을 때 이 베타 네. 쓰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이 색깔 담기가 네. 진짜 어려우니까 네. 어떻게 생명이 이런 색깔 갖고 있을 수 있을지 진짜 베타 진짜 매력이 뭐 끝판왕이죠. 가격은? 가격은 25,000원 정도. 네. 네. 화이트 덤브 플라카드. 네. 네. 꼬리나 이런 애들 좀 짤딱막한데 아직 네. 그 이 덤보가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저를 딱 쳐다보고 내밀고 있는데 막 손 내밀고 있는 것처럼. 이 친구가 되게 엄청 예쁜 친구. 그러니까요, 이거 봐요. 와. 퀄리티가 진짜 제일 괜찮게 나온 친구죠. 아, 이거 얼마예요, 이 친구? 이 친구는 3만원. 3만원? 네. 와, 이거 봐. 우와, 제대로 보여준다. 이 장면인데, 내가 보고 싶은 장면. 와, 이거 뭐. 기지드러미가 진짜 엄청 예쁘다. 이게. 그런 애들은. 약간 레몬기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코프 하품은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꼬리 네, 목통 비늘 부분에 네. 네, 금속성 예, 빛날 애들을 네, 코프 하품이라고 네. 매력적이네요. 네. 네. 지금 되게 독특해서 그러니까, 네. 네. 베타가 매력이 네. 이게 종류가 네. 진짜 옛날에 포켓몬스터 네. 혹시 포켓몬스터 세대세요? 네. 네. 포켓몬스터처럼 네. 진짜 몇백 가지가 있으니까 네. 약간 무늬가 다 다르고 예, 그러니까요 매력이 다 다르니까 무늬가 마치 그 저희 컴퓨터 디지털 그런 네, 디지털 무늬처럼 네. 이렇게 비닐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특이하네요. 꼬리도 되게 난잡하게 네. 패턴이 있어요. 얘가. 네. 저 가끔 같은 색상만 보시다가 갑자기 이런 애들 있으면 이런 애들 갑자기 네, 바로 예약되기도 하고. 네.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네. 여기 이제 일산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경기도 고양시 백석, 아니, 일산동구 백석동이고요. 네. 1247번 지치야. 네 주소를 저희가 이제 고정 댓글에다가 네. 예, 달아놓을 테니까 네네. 혹시 일산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여기 정말 너무 잘 관리되고 있고 애들도 건강한 루아쿠아라는 좋은 수족관이 있으니까 예, 이쪽에 오셔서 이제 생분들하고 어항 분양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